여기는 보면 이런 자국, 그리고 위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제가 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저런 데서 막 사람 괜히 타고 막 내려오고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잘때 이거 캐리어를 저 앞에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혹시 누가 문 열면 다락 소리 나게. 일단 제가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 계곡은 모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충청도 쪽에만 계곡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를 제일 대표하는 계곡인 제천에 있는 송계 계곡을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 가능해요? 제육덮밥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원래 알기로는 국립공원 안에는 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국립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수영 가능한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 찾아와 봤고, 보면 여기에 야영, 차박, 취사행위 집중 단속 실시하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되고, 여긴 어떻게 오냐면 덕주 야영장이라고 치고 오면 가는 길에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해서 물놀이 포인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사람도 좀 많긴 한데 물 나름 깊고 뭐 괜찮은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이거든요. 차가 거의 뭐 만차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성수기 오면 일단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예 진짜 이른 아침 아니면 아예 그냥 늦은 오후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밑으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치고는 물이 되게 맑은 것 같고. 자, 바로 여기 물 체크. 근데 이게 확실히 날이 지금 더워서 그런지 그냥 물이 막 차갑다는 느낌 안 들어요. 지금 이 정도면 딱 진짜 시원하고 물놀이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수심이 나름 깊은 곳 같고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저쪽 가서 조금 놀다가 올라오겠습니다. 저쪽 포인트 저쪽이 좀 깊은 것 같으니까 저쪽 가서 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국립공원 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고기를 안 구워 먹고 있네요. 그래서 냄새도 확실히 딱 자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그냥 계곡 가면 막 고기 구워 먹는 냄새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확실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름 수심 깊어 보이는 포인트 들어가서 한번 수심 체크해보고 물이 얼마나 맑은지 보겠습니다. 방금 저쪽은 사람 없으면 와서 좀 놀기 좋은 그런 포인트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저쪽 앞쪽으로 좀 얕은 데서 살짝살짝 놀다가 사람 빠지면 저 위에 다시 가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오셔가지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일이 체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로 뭐 지사나 이런 거 일절 안 되고, 그리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보니까 사람이 막 빠질 기미가 별로 안 보여서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서 욕실. 야, 욕실에 욕조까지. 온천수가 나온 데 가지고 여기서 온천 간단하게 하고. 야, 씨, 정도면 한 10년 젊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제 숙소가 충주 쪽이거든요? 꽁요리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꽁요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그 된장찌개 하나랑 예. 꽁만두 이렇게 해서. 꽁만두 해야 돼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꽁고기가 뭐 피부 노화 방지하고 하는데 좋다고 해서 딱 저한테 적합한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꽁고기가 일반 만두랑 맛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어요. 방금 송개계곡 한번 놀아봤는데 일단 송개계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별점 5점 만점에 한 1.8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심 깊고 물 맑은 걸 좋아하는데 송개계곡 같은 경우에는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고 그리고 물 밑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높은 점수는 못 주겠고, 네, 그래서 일단 내 송개계곡 리뷰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개계곡은 물이 안 맑다고요? 송개계곡은 1년 내내 거기가 지금 계곡이잖아요. 나무들로 둘러싸 있는 나무잎이 아무리 떨어져도 밑에 이 침수가 안 생기는 송개계곡이 송개예요. 아, 그래요? 거기는 1년 내내 봐도 진짜 나무잎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막 진짜 깨끗한 물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송개계곡 물처럼 깨끗한 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